잠시 몇 시간 딱 이벤트를 하는데 30억짜리 이벤트는 없어요. 이게 마라톤이에요. 거기는 마라톤 선수들이 뛰면 어떻게 돼요? 기념품 줘야 되잖아. 옷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뭐 보통 만 명 뛰면 그게 얼마야? 만 명. 응? 그리고 선수들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모르는 사람들 훈련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마라톤 아카데미. 가능하죠? 응? 그러면 마라톤을 잘 뛰려면 또 어떻게 돼요? 많은 걸 먹어야 되잖아. 좋은 거를. 지금 외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런 식품, 응? 영양제, 응? 신발, 옷, 응? 엄청나게 다양한 어떤 그게 있죠. 장소, 장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응? 마라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마라톤을 꼭 선수 출신이 아니어도 할 수가 있어요. 친구 출신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면 마라톤 대행사라든가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적당히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잘했었잖아. 그죠? 어, 배우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한 2, 3년 하면은, 이거로 프로그램은 어디 가서 제작하고, 이생물 제작은 어떻게 하고, 어? 사람들은 어떻게, 어? 참가 선수는 어떻게 맞고, 어?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대회를 치러야 하는 건지 알아. 그럼 내가 나가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야. 고향 강릉에 왔어. 자, 강릉 시청에 들어갔어. 아, 이거 말하던데, 아, 제가 한번 대행사를 맡아가지고 한번 진행할게요. 어? 처음에 뭐, 안 되면은 같이, 어? 그 멤버로 들어가는 거지. 뛰면서, 들어가서 뛰면서, 어? 우리 멤버가 지금 뭐 이거 한다는데 한 번씩 해보지? 매듭하고 하는 거야. 항의족집 같은 데가 3억 5천짜리 행사예요. 3억 5천짜리. 그 3억짜리, 어? 저, 대구,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어? 마라톤. 행사비 얼마짜리 같아? 20억짜리. 어? 저쪽 35억. 그리고 내가 맡았으면 얼마 남겠어? 한 방에. 내가 만약에 맡아서 한다면 한 방에 얼마 남기겠어? 몇 억 남길 거 아니야? 이거 좀 다 첩보되고. 한 방에 몇 억 남는 거 아니야? 하루 이벤트 딱 준비하고. 그게 내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만약 감독을 안 했다면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 몰라. 어? 마라톤 에이전트. 케냐에 있는 선수를 저는 감독을 그만두면 저는 케냐 가서 케냐 선수들 데리고 와요. 얘네들 오면은 다 케냐들이 쓰고 있어. 1등에 상금 나눠 먹어야 돼, 내하고. 어? 좋은 선수는 내가 푸킹만 시켜주면 돼. 공짜로 데려오는 거야. 언론사도하고 얘기해서 사국하고 이런 일을 내 데려갈 테니까 자 어떻게 해? 어? 체제비 다 준비해라 비행기 체제비 오케이 데려갔어 어? 기록상금 대회상금 먹었어 나는 선수 골라올 거 아니야 좋은 애들 항의조 그래도 그 메달리스트 타 있구나 이잖아 어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항의조 따라서 그러면 한 방에 봄에 대회가 출대해서 한 달 안에 그래서 가을에도 딱 마라톤 대회는 한 달